지난 9월 22일 야구와 농구의 연이은 승리 이후 2017 정기연고전 1회차 마지막 경기가 열린 목동 아이스링크장에서 우리 대학교 아이스하키팀이 다시 한번 승리를 전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1피리어드는 양교 모두 득점 포인트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팽팽히 맞으며 경기가 달아오를 때 우리 대학교의 김병건 선수가 2피리어드 7분 43초 만에 선제골을 성공시키며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2피리어드 종료 직전 고려대 킬러 조지현 선수가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하며 우리 대학교는 2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3피리어드가 시작된 후 고려대학교는 연세대학교의 플레이에 당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끌려갔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3피리어드에 1-7학번 2인방 이주영, 이종민 선수가 골문 앞 재치있는 플레이로 연달아 추가 득점에 성공하며 승리를 굳혔습니다. 이후 이총현 선수까지 쐐기 득점에 성공하며 스코어는 5대0이 됐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최진우 선수의 중거리 슈팅으로 한 점 만회하며 경기를 5대1로 만들었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5대1로 마무리되며 2017 정기연고전 아이스하키는 우리 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2017 정기연고전 1회차 마지막 경기인 아이스하키 승리로 우리 대학교는 첫째 날 만에 연고전 통합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내년 연고전 아이스하키 경기에서도 우리 대학교가 목동 아이스링크장의 시원한 승리를 선사해주길 기대해봅니다. YBS 뉴스 김재원입니다.